재난 문자가 막 들어왔네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관련된 안내 늘 드리던 그겁니다. 2차 접종 맞고 3개월 지난 분들은 3차 접종을 하시라. 잔여 백신의 경우에는 당일 가서 맞으실 수도 있다. 이 내용들 질병청에서 알려드렸고요. 기상도로 가죠.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도 일정 빡빡해요. 오늘부터 4차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 대한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1차에서 3차 때보다 물량이 월등히 많은 데다가 일부 인기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물량 가운데 15%는 일반 공급으로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85%는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와 같은 특별 공급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또 있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법원이 동계 휴정기 마치고 문을 열거든요.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리는데요. 네. 오늘은 정식 공판이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들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됩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4인방 다 나옵니까? 오늘 다 나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송초로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도 열리는데요. 네. 이 재판은 이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5명가량 가운데 지금 5명 정도만 신문을 마쳤거든요. 아무래도 증인 신문 절차가 오늘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화요일로 넘어가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정 운영 비전이 라든가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당 내용이 계속됐고 지지율 하락이란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극복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귀성열차 예매도 시작되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가 되는데요. 네. 일단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그 열차 승차권이 대상입니다. 예매 첫날인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로라든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대상이고요.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는데 네. 한 가지 좀 고려하실 게 중대본의 설 특별 방역 대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측 좌석만 우선 발매하기로 했고요. 이번 예매에 포함되지 않은 이 복도 쪽 좌석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판매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이 수요일에 열립니다. 이성윤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 수사를 좀 무마하려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재판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목요일에는 또 이번 주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열리고요.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정기 끝내고 문을 여니까 한꺼번에 밀렸던 게 우르르 재판이 지금 열립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네요. 그렇습니다. 금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정부가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는 16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지는데요. 지금 방역 수칙이 사적 모임 4명, 다중시설 밤은 이제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밤 9시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명 9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네. 일부 거리두기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미세 조정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조금 완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특히 생필품 사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봐야 알겠습니다만 조정한다면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 주에 또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 대한 결과. 그렇습니다. 또 있어요. 금요일에 체크해야 할 재판 일정 또 있네요.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의 피고인 김영준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남성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했던 바로 그 인물인데 기억나요. 1심 선고 결과가 금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요.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있다고 들었는데. 입시비리 재판인데요. 네. 일단 재판부가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 제출물의 압수는 위법하다. 이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조국 전 장관 자택 PC 등에서 나온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번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발 뉴스가 굉장히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 한 주네요. 밀려가지고요. 예.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결과도 주목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 인사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